감사하게도 뽑아주셔서 중간평가까지 좋은 멘토링과 어떤 테이블 리딩이나 특강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것 같아서 되게 즐겁게 열심히 참여하려고 노력했습니다. 남자 뷰티 유튜버라는 그 소재와 그리고 여러 인물들에게 이제 공감이 가고 또 매력이 있는 부분이 너무 좋아서 저도 이번 작품 굉장히 재밌고 즐겁게 참여를 했고 와감을 맞춰서 이렇게 딱 작업을 했을 때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이 있었고 또 성취감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지만 재밌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. 최초에 제출했던 건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 모두 다 괜찮은 척하지만 혹은 또 모른 척하고 있는 네 명의 각기 다른 결핍을 가진 인물들과 이것들을 대변하고 있는 현재 뭐 아시아 사회가 가지고 있는 뭐 가족 혹은 어떤 통념들에 대한 것들을 드라마적으로 좀 강하게 보여주고자 했던 걸로서 기획을 했었는데 멘토링을 통해서 조금 더 판타지와 대안적인 뮤지컬로서 그 관객들이 와서 함께 즐기면서도 뭔가 남는 그렇게 좀 방향과 비중을 바꾸자라고 의견 받은 것도 수용을 해서 그런 식으로 좀 더 쇼뮤지컬 형태로 좀 많이 바꾸게 되었습니다. 초기에 작가님과 제가 이제 설정한 그 주제는 내 자신과 화해를 하고 그리고 남들과 화해를 하고 함께 서로 응원하면서 같이 성장하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이니만큼 진정한 나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작품으로 이제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방금 작곡가님께서 말씀 주셨던 대로 그런 메시지들이 있지만 그거를 조금 경쾌하게 보고 또 보고 싶은 그런 발랄하고 캐주얼한 그런 작품으로서 남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. 계속 성장해 나가는 그 20, 30대 애들이 혹은 아직까지 꿈을 버리지 못하고 그걸 실행하기 앞서서 용기가 필요한 40대, 50대든 관계없이 오셔서 신나게 이 작품을 보고 웃고 공감하고 계속 보고 싶은 작품으로 좀 더 에너지 업을 해서 지금 고도화시켜서 남았으면 합니다.